김효준입니다. 차양 다육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햇빛을 받지를 못해서 우짜라서 수영이 보기 좋지 않게 자라게 되는데요. 오늘 우짜란 차양 다육이를 적심을 해주어서 예쁘게 자랄 수 있게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차양 다육이 목대 줄기가 길게 올라와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키우게 되면 다육이가 보기도 좋지 않고 수영도 잘 자라지 않는 상태여서 오늘 이 다육이의 우짜라는 요 부분을 잘라서 적심을 해주어서 새 자구가 나올 수 있게 수영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짜란 부분에 목대줄기를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우짜란 부분에 목대줄기를 적심을 해주었고요. 이 작은 부분에서 새 자구가 많이 나올 수 있게 생장점을 긁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대줄기를, 우짜란 목대줄기를 잘라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새 자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모노근 같은 경우는 자구가 하나, 둘, 세 개에서 네 개 정도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짜라서 잘라준 이 목대줄기는 자른 단면이 마를 수 있게 그늘에서 한 5일 정도를 말려줄 예정이고요. 자른 단면이 마르게 되면 그때 흙에 삽목을 해주려 하고 있고요.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차양 다육이 햇빛을 받지 못해서 우짜라는 경우 적심을 해주어서 우짜라는 목대줄기를 잘라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적심을 해준 부분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다육이를 예쁘게 다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적심을 해준 이 차양 다육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새 자구가 나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